몸에 암이 생겼다. 암이 생겼다. 뭐를 알아야 돼요?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돼. 예, 참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문제가 왜 생겼느냐 원인을 알아야죠. 그렇죠? 근데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왜 내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지 그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암에 걸렸으면 왜 암에 걸렸을까? 분명히 뭐가 있을 텐데? 원인이 있을 텐데. 내가 당뇨에 걸렸다.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인을 모르고 네. 자꾸 증세만 우리가 다루다 보면 한없이 오래가는 거죠. 왜? 원인은 그대로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동안 병원 치료를 뭐 1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2년, 3년 네. 원인도 모르는 채로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죠. 그렇죠? 예. 네. 왜 물어봐요? 아, 모르니까 물어봐야죠. 근데 왜 안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빴어. 네. 그런 애매한 생각으로 물어보질 않아요, 사람들이. 네. 우선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긴 여러분 몸에 암이 생겼다는 것은 이거는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원인을 살펴봐야죠. 원인을 살펴봐서 아 이게 원인이구나. 그래서 그 원인을 없애는 것을 원인 치료라 그러죠. 그렇죠? 원인 치료. 근데 병원에서도 원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 안 가르쳐 줄까요? 그게 참 궁금하죠. 그렇죠? 예. 네. 왜 안 가르쳐 주냐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그걸 몰라서 그래요. 안 그러면 원인을 얘기해 주죠. 근데 당뇨병이 걸려서 병원에 갔다. 그래도 설명이 없어요. 원인을 얘기 안 해줘요. 왜? 설명을 잘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의학계는 우리 몸에 질병이 발생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건지 원인에 아주 가까운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전자의 변질이라는 거예요. 유전자. 그래서 요즘은 유전자 의학 시대입니다. 유전자가 뭐냐 하면 우리 몸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죠? 각종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세포의 종류가 약 274가지 이상 아마 될 거예요. 그 세포들 안에 그 세포가 각각 다른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피부세포가 일하는 거, 간세포가 일하는 거, 폐세포, 위장세포, 일하는 그 종목이 다 달라요. 예. 그 각 세포들이 그런 특별한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여러분 컴퓨터에도 각종 일을 하기 위한 다 다른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컴퓨터에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도 꼭 컴퓨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컴퓨터 안에 여러 가지 임무를 완성할 수 있는 각각 다른 프로그램들이 다 깔려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면역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면역력. 그래서 면역을 담당하는 컴퓨터가 있어. 그 면역을 담당하는 컴퓨터를 면역세포라고 부르죠. 면역세포. 그런데 면역세포를 총체적으로 일컬어서 백혈구라고도 부릅니다. 백혈구. 그런데 이제 이 백혈구 안에 박테리아를 죽이는 프로그램, 바이러스를 죽이는 프로그램, 암세포를 죽이는 프로그램, 곰팡이를 죽이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면역 세포를 하나 이제 그려보면 자 면역 세포인데 세포는 예, 뭐가 있어요? 세포 핵 있죠, 그렇죠? 세포 핵 안에 이런 염색체라는 것이 있고 이 염색체 안에 각종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그 지금 제가 편의상 세 개만 그려놨어요. 그 요 세 개의 프로그램을 세 개의 유전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를 생산해내는 유전자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이 코로나에 걸리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바이러스를 전문적으로 죽이는 물질이 또 따로 있어요. 네. 곰팡이가 들어오면 또는 결핵균이 들어오면 그것들을 죽이는 특수한 물질들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들이 이 무슨 세포? 면역세포. 면역세포의 세포핵 안에 염색체 안에 다 깔려 있어.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이런 면역세포, 즉 암세포 죽이고 결핵균 죽이고 그렇죠. 바이러스 죽이고, 예. 네. 이런 각종 그 죽이는 물질들이 다 다른데, 그 물질들을 생산해내는, 그 물질들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를, 즉,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면역세포. 그게 제일, 면역세포들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면역세포죠. 그렇죠. 그 아마 최고로 중요한 면역 세포를 T 세포라고 부릅니다. T 세포. 그래서 이 수많은 종류의 컴퓨터, 수많은 종류의 세포들 중에 이 T 세포라는 면역 세포가 여러분에게는 제일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됐다라는 것은 뭐가 작동을 잘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네, 암 세포를 죽이는 물질,
유전자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바로 요거라고 합시다. 요게. 자, 요 유전자가, 요 유전자는 곰팡이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고, 요 유전자는 바이러스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고, 요 유전자는 뭐 죽이는 물질? 아,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니다. 요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해. 자, 유전자를 왜 제가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만들어놨을까요? 그려놨을까요? 바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전자들이 활동을 잘해야 돼요. 활성화되어 있어야 돼요. 활동을 잘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각각 다른 색깔의 유전자들이 있는데, 이게 각각 다른 물질을 생산하는 걸 합시다. 그러면 요 빨강색 유전자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암 환자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 중에 T세포라는 면역세포, 세포핵 안에 있는 무슨 유전자가? 이 빨강색 유전자, 곧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이게 활동을 하지 않고 비활성화되어 있다. 쉬운 말로 하면 이 유전자가 켜져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버렸다는 얘기.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지 못하니까 지금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니까 암세포가 점점 쌓여서 덩어리를 이루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암세포를 좀 죽여달라. 그게 항암치료죠. 그게 수술로 떼낼 수도 있고 독한 화학물질을 써서 암세포를 죽일 수도 있고 방사선을 쪼여서 태울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원인은 뭐예요? 자, 원인은 첫째, 내 몸 안에 암세포가 뭐예요? 생기는 게 원인이에요. 생기는 게 원인. 근데 암세포가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 몸 안에만 암세포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 안 생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암세포 생긴다는 건 다 같아.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몸 속에서 암세포가 생산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암 환자가 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3년 전부터, 지난 2년 전부터, 예, 1년 전부터 암 환자가 됐어.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자, 암세포가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겨도 암 환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였어요? 네? 암세포가 사람의 몸 안에서 생길 때마다 어떻게 했으니까 암 환자가 안 됐어요? 암세포를 죽였으니까. 어떻게? 네.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T세포 안에 있는 바로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을 어떻게?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암 환자가 안 됐어요. 자, 암세포는 다 생깁니다. 근데, 자, 병원에 가서 암세포를 대신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본래는 누가 죽이고 있었는데? 내가 죽이고 있었어.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내가 죽이고 있다가 내가 지금 병원에 갈 수밖에 없게 된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죽이던 암세포를 내가 죽이지 못하게 됐으니까. 그럼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왜 지난 50년간 암세포를 매일매일 잘 죽이고 있던 내가 어떻게 하다가 암세포를 못 죽이게 됐을까? 그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고 무슨 치료를 한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거 모르고 치료하면 여러분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거를 모르고 치료하면 어떻게 돼요? 자, 항암 치료를 받아요. 받는데 받으면 암세포가 죽어. 그러면 암세포가 죽고 나면 암세포 안 생깁니까? 매일매일 생겨요. 꼭 같아.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암세포만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데 뭐도 같이 죽어요? 예, T세포도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라는 것은 받고 나면 암세포 다시 생겨 안 생겨요? 네, 생깁니다. 생기면 이 새로 생긴 암세포들은 더 살기가 좋을까 살기가 힘들까? 네? 더 살기가 좋죠. 왜요? 항암 치료 때문에 뭐를 다 죽여놨으니까 T세포를 다 죽여놨으니까 이제는 옛날보다 훨씬 더 살기 좋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 끝나고 6개월, 1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암이 또 재발하는 거예요. 왜? 이제는 겁날 게 없어. T세포가 죽어버렸어. 자, 이거를 모르고 사람들은 항암 치료를 하면 암이 어떻게 날 거라고 생각한다. 병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십중팔구 뭐예요? 재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어떤 의사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뭐를 가르쳐 드려야 됩니까? 예. 네. 이 유전자,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이 유전자가 왜 옛날에는 잘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꺼져버렸냐?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설명을 어떻게 지금 현재로서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떻게 참 어렵습니다. 네. 이것만 설명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이 설명을 여러분이 설명을 듣고 아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잘 활동하던 이 유전자가 그래서 이게 뭐예요? 꺼져버렸구나. 그러면 왜 꺼졌는 줄을 알면 그 원인만 제거하면 어떻게? 다시 키우면 되잖아요. 옛날로 돌아가면 돼. 그렇죠? 여러분은 옛날에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평생 지난 50년, 60년 동안
암세포 죽이는 데는 선수들이었다고요. 그 이 선수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이 말이야. 네? 그러니까 내가 암 환자가 된 이유가 알고 보니 뭐예요? 옛날에는 잘 활동하던 유전자가 어떻게 꺼진 것이 원인이다. 다시 꺼진 것. 왜 박수 쳐요? 네? 주책같이? 저기 주책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왜 박수가 나오지요? 박수 치라는 말도 안 했는데? 아, 그러네, 정말. 알았다. 여러분, 알았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알았는데 박수가 나온다. 이거를 유전자 의학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여러분 암 낫게 되겠습니다. 아시겠다. 아시겠다. 네. 알았는데 왜 박수를 치게 되죠? 네? 자, 알았다에서 어떻게 박수 박수까지 나오려면 우리가 한번 역추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이거를 알면 여러분이 암이 어떻게 낫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박수가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에 박수가 나와요? 기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기쁨. 기뻐졌다. 이 말이에요. 왜 기뻐졌게? 우리가 별로 안 기쁘다가 갑자기, 아, 그러네. 기뻐졌어. 그렇죠? 별로 안 기뻤어. 기쁘진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물질이 생산됐기 때문이야. 어디서? 뇌세포에서. 뇌세포를 들여다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프로그램, 유전자가 들어있어. 예. 그 유전자가, 이게 이제 뇌세포라고 생각합시다. 그 유전자가 이 노란색 유전자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물질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옛날부터 많이 들어봤잖아. 그래서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뇌세포에서 생산되면 여러분은 기뻐져요. 기뻐지면 박수가 나와. 아시겠죠? 그럼 엔도르핀이 생산되려면 이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이 노란색 유전자가 어떻게 착 켜져야 돼. 자, 뭐든지 비활성화되어 있다가 활성화되려면 뭐를 받아야 돼? 힘을 받아야지, 힘. 예. 에너지가 들어가야지. 그렇죠? 자, 이 전기불이 꺼져 있다가 켜지려면 전기라는 힘, 에너지가 들어와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박수를 쳤다는 것은 여러분의 뇌세포 속에 있는 이 노란색 유전자, 즉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었는데 어떻게? 켜졌다. 그럼 켜진 것은 뭘 받았기 때문이다? 힘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기뻐졌다는 것은 엔도르핀이
생산이 됐다. 엔돌핀 생산이 됐다. 엔돌핀 생산이 된 이유는 뭐예요? 엔돌핀 내 세포에 엔돌핀 유전자가 어떻게? 유전자가 켜졌다.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켜졌으니까 엔도르핀이 생산되고 그 생산되니까 내 마음이 기뻐졌고 그래서 박수가 나오게 되었다. 자, 엔도르핀 유전자가 켜졌으면 뭘 받은 거다? 유전자가 힘을 받은 거다. 힘. 힘을 받은 거다. 힘은 어디서 왔어? 힘은 어디서 왔어요? 그 꺼져 있었던 이 노란색 엔돌핀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준 힘은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다 안다고요. 알았으니까. 알면 힘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뭐라 그래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잖아요. 야. 정확해요, 안 해요?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알았다! 힘 받았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 내 세포 유전자 그다음만 켜질까요? T세포 유전자도 같이 켜질까요? 네, 다 같이 켜집니다. 아시겠죠? 네, 다 같이. 네, 다 같이 켜져. 자, 그러니까 내 세포, T세포 유전자 다 같이 켜집니다. 자, 알았다. 아, 알았다. 이 아는 것이 힘이다. 근데, 여러분, 아는 것이 병이다도 있습니다. 병은, 왜 알면 병이, 아는 것이 병이다는, 자, 알았다. 그가 뭐가 돼? 병 같으면 뭐예요? 유전자 꺼져버리는 게 병입니다. 그렇죠? 유전자 꺼지면 내가 암 환자가 되잖아. 아는 것이 병이다. 네. 자, 뭐를 알면 힘을 받고, 뭐를 알면 힘 빠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힘이 빠지면 유전자는 어떻게 되고? 꺼지고. 힘을 받으면 유전자는 켜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유전자가 켜지게 하는 힘만 받으시면 틀림없이 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 힘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현미밥으로 치유한 게 아니고 운동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고. 예. 네. 아무리 여러분이 현미밥 열심히 먹고 채식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래도 맨날 뭐요? 유전자 꺼지는 것만 알아. 아, 힘 빠져. 그러면 날 리가 없어요. 유전자 절대로 안 켜집니다. 그래서 현미밥 안 먹어도 여러분이 뭐만 받으면? 힘만을 받으면 받아도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힘을 받으시면서 동시에 어떻게? 식생활을 바꿔
와서 건강식을 하시고 운동 안 하던 생활 습관을 고쳐서 운동하시게 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요? 상승작용을 해서 놀라울 정도로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기회는 박수가 쉽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다른 기보다 아주 더 효과가 어떻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뭐를 알면 힘이 나고 뭐를 알면 힘이 빠질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일단 그 참 더러운 새끼네 그거. 야, 그 새끼 아주 더러워 죽겠는데. 유전자 꺼져요, 안 꺼져요? 당신이 그렇게 더러운 인간인 줄 몰랐다. 꺼져, 안 꺼져요? 이제 알았다. 당신이 이렇게 더러운 놈인 줄을. 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 당신을 그렇게 믿었는데, 당신이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하다니. 그 뭐예요? 절망이죠, 그렇죠? 예. 네. 분노죠. 그러면 진짜 다 꺼져. 그러면, 더럽다는 것의 반대는 뭐예요? 아름답다. 와, 정말 아름답구나. 힘 나요, 안 나요? 예. 네. 와, 엔돌핀이 막 나와버려. 예. 예, 박수가 막 나고, 와, 너무 좋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야, 뉴 스타트 와 보니까 너무 좋다. 네. 자, 근데 여러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좀 박수 치는데 게으른 것 같아. 손이 시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손 시리고 좀 게을러도. 박수라는 것은 말입니다. 이 뉴 스타트에서는 이 박수 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보고 치라는 게 아니라, 이야, 그렇게 돼 있구나. 이제야 내가 왜 암 환자가 되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암이 치유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발견했구나. 이제 이것을 이렇게 되면 기뻐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쁘다는 것을 어떻게 가능하면 여러분이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유전자가 더 빨리 잘 켜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뉴 스타트에서는 약간 저렇게 주책기가 있어요. 저분들은 보니까 집에서 강의를 열심히 듣고 벌써 반쯤 주책이 되어서 온 것 같아요. 저 정도 되면 암이 길을 못 써요. 기가 죽어버려. 그래서 아, 못 말리겠다 이 사람. 이 사람 몸 안에서는 뭐예요? 유전자가 자꾸 어떻게 하고 있어? 켜지고 있으니까 암은 못 사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얌전 빼지 마시고 점잔 빼지 마세요. 점잔다는 말은 뭐예요? 알고 보면 안 젊다는 말입니다. 안 젊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 안 낳는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린 아이처럼 기뻐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자 그래서 박수는 뉴스타트에서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박수보다 더 유전자를 빨리 켜지게 하는 그게 또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함성인데 함성. 지금 제가 함성을 지를 기회를 나중에 조금 이따 드릴 테니까 크게 함성을 질러 보시면 놀랍게도 유전자가 확 켜지고 그래서 웃어볼 때 가능하면 이렇게 웃음을 웃어주세요. 그러면 유전자가 더 빨리 켜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암 환자들의 그 공통적인 성격의 유형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꼭 누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눌러. 예,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르고 이제 너무 너무 어떻게 맡은 일에 대하여 책임감이 강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걸 처리를 어떻게 해야 속이 시원합니까? 완벽하게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완벽하게 처리 그리고 이 남에게 피해가 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아시겠죠? 싫어요. 그래서 꼭 저 같은 성질이야. 아시겠죠? 저도 이런 걸 몰랐으면 옛날 제 성질대로 그냥 살아왔다면 틀림없이 암 환자가 됐겠다 싶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아 속으로. 그래서 암 환자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완벽하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하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모범생이에요. 그 주위 사람들이 보면 모범생들이에요. 그렇죠? 법 없이 살 사람들. 그 중에 예외가 있긴 있겠죠. 그렇죠? 그래도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책임감이 강하고 완벽하게 하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왜 이런 분들이 암에 잘 유전자가 잘 꺼지냐고 하면 이 세상이 다 사람들이 다 나같이 책임감이 강하지가 않아요. 적당주의야. 그리고 허지부지 해버리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어떻게? 혼자서 다 받는. 그렇죠? 이제 그런. 그리고 막 다른 사람들 나한테 피해 막 주잖아요. 나는 그 피해를 안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막 피해를 끼쳐버려요. 그러면 화가 더 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완벽하게 착하고 싶으니까 화도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속으로 막 눌러야지. 그렇죠? 이렇게, 하면 유전자 꺼지게 안 꺼지게.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다 같은 처지시니까 이제 박수 칠 때는 방긋 치시고 함성 지르실 때는 우와 하시고 그래야 돼요. 자, 그러니까 뭐를 알면 힘을 받는다? 아름답다는 걸 알면 자 미. 그 다음 또 뭐를 알면? 너무너무 고맙다. 엔돌핀 유전자 켜져 안 켜져? 너무 고마워. 이럴 수가. 고마운 거는 어느 때 고마워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을 베풀었을 때. 그 선에 대한
반응이 감사야. 그렇죠. 성. 아, 그분이 그렇게 선한 분이구나. 아, 감사하다. 그게 힘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를 알았을 때? 예. 네. 진실을 알았을 때. 아, 강의를 들어보니까 나도 이제 날 수가 있구나. 아. 네. 바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암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진선미의 어떻게 반대편, 여기가 반대편이에요. 반대편에서 오랫동안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여건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진실의 반대는 어디예요? 뭐예요? 거짓입니다. 거짓은 뭐예요? 속았다. 또는 뭐예요? 속았다. 그렇죠. 사기당했다. 배신당했다. 배신감. 네. 이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같지 않는 사람들이 배신합니다. 그렇죠? 가장 친했던 사람. 아, 거짓말했어. 속였어. 유전자 꺼져, 안 꺼져. 예. 네. 그래서 그때 그 힘. 이 힘을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더 쉬운 말로는 생기. 그래서 이 힘을 받으면 뭐가 넘치는 사람이 돼?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되지. 그렇죠? 이야, 그래서 박수를 칠 때, 우리가 함성을 줄 때 생기가 더 난다 이 말이야. 예. 자, 그래서 예. 그런데 이쪽에서 그래서 이 진실을 알면 기를 받아서 생기가 넘치고, 그래서 유전자 켜지고, 그 다음에 속았구나, 이 자식 배신했구나, 유전자 팍 꺼져버리죠.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가 생기가 넘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가 막히는. 기가 막혀. 그래서 그 다음에 선, 반대는 뭐예요? 악이야. 억울하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분하고. 이런 것들이 뒤범벅이 된 그런 상황. 자, 아름다움의 반대는 더럽다 이 말이야. 더러워. 예. 자,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참 뭐라 그랬습니까? 일소 한 번 웃으면 한번 젊어진다. 일소, 일소. 그 다음에 한번 화내면 한번 늙는다. 예. 바로 그 같은 말이. 예.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알고 이제 시작을 해야지. 예. 자, 그러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진선미의 반대편에서는 이 진선미 속에 있는 이 길을 어떻게 막아 우리가 받지 못하게 우리 유전자의 기가 작용하지 못하게 길을 막으니까 우리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말, 기가 막혀. 죽겠다. 죽을 맛이야. 왜? 유전자가 활발하게 작동을 해야 그게 살 맛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엔돌핀 유전자가 활발하게 작동해서 엔돌핀이 나와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T세포 속에 있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해서 이 유전자 켜져서 암세포를 막 죽여주고 그게 살만 난다. 그런데 이 기가 막혀서 어떻게 유전자가 다 꺼지고 예, 화만 나고 우울증만 걸리고 밥맛도 없었죠. 그렇죠. 잠도 잘 안 와. 잠 안 오는 건 왜 그럴까?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뇌 세포에서 생산합니다. 이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한 이 유전자가 이런 색깔이라면 이게 꺼져 버리면 멜라토닌이 생산되면 불면증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질병은 알고 보면 다 유전자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자, 모든 질병은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세포들이 작동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 각 세포의 작동은 뭐의 작동에 달려 있습니까? 유전자의 작동에 달려. 그러므로 기가 막혀서 유전자 작동이 꺼져버리면 기가 막혀 죽을 맛이다. 그럴 때 여러분의 여러분의 유전자는 꺼져버리고 유전자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요 하얀 동글동글한 세포들이 T세포들입니다. 요거는 암세포예요. 자, 어떤 여성의 유방에 이런 유방암세포가 생겼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의식해요, 못해요? 의식 못해. 뭐, 내, 우리 몸 안에, 저, 이상구 박사의 몸 안에도 오늘 암세포가 많이 생겼어. 아시겠죠? 그런데, 그럼, 어디에 어떤 암세포가 생겼는지, 전 제가 의사라도 몰라요. 몰라, 우리는. 그런데, 뭔가가 어떤 암세포가 어디에 생겼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아. 나는 모르는데. 왜? 왜냐하면 이 T세포들이 이 T세포들이 지금 쫙 몰려든 거예요. 암세포 주위로. 본래 이 T세포들은 다 온 몸에 흩어져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의 유방, 여러분의 간에 암세포 딱 생겼다 하면요, 쫙 몰려듭니다. 여러분 여기 T 세포들 집합시킬 줄 알아요? 집합. 우린 몰라요. 우리는 자고 있거나. 우리는 산책 중이거나, 우리는 일하고 있거나, 그럴 때 이게 일하나. 네. 그러면 여러분, 이 T세포들 안에 이제 이런 유전자들이 딱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아직도 유전자가 안 켜졌어. 이렇게 다 꺼졌어. 그런데 저 뭐예요? 발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던 T세포가 간으로 올라왔어.
이거 어떻게 올라올까요? 그리고 암세포가 생긴 곳에 딱 와. 그러면, 예, 네. 이 팔에 있던 T세포도 탁 암세포 쪽으로 갔어. 집합해.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생길까?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암 환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자, 여기, 예. 이제 이게 이 T세포가 이 암세포에게 아주 가까이 근접해가 하게 되면, 이 힘을 받아요. 받아가지고 쫙 켜져. 켜지면, 이 T세포가 동글동글 하던 T세포가 이렇게 길쭉 넓적해져.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이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어떻게? 쫙 켜진 상태. 그러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쫙쫙 뿌려주니까 T세포 쫙, 쫙. 암세포가 어떻게 됐어? 폭삭 주저앉아 죽어버렸어요. 이게 옛날에는 참 잘 됐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왜?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첫째. 그러니까 내가 암 환자가 된 이유는 결국 이 T세포들이 동글동글한 채로 그냥 남아있지 이렇게 되지를 어떻게 이렇게 되지를 않아. 이렇게 된 T세포를 뭐라고 부르냐면 활성화된 T세포라고 그래. 네. 그 T세포가 활성화가 안 돼. T세포가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빨간색 유전자가 켜져야 되는데 이 유전자가 켜지지를 않았다는 얘기고 이 유전자가 켜지지 않았다는 말은 이 유전자가 힘을 받지를 못했다는 거고 힘을 받지 못한 것은 기가 막혔다는 얘기고 기가 막혔다는 것은 진선미 반대쪽에 내가 속았다는 것을 내가 배신당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다. 몰랐을 때는 안 꺼졌지. 그렇죠? 아,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알았다. 그걸 알았다. 그래서 이제 아는 것이 병이다 일 때는 모르는 게 약이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매 강의 시간마다, 뉴 스타트에서는 이 강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 그렇구나. 알았다. 하면서 여러분이 계속 알므로 말미암아 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각 다른 곳에 흩어져 있던 이 T세포가 암세포가 딱 생기니까 암세포 쪽으로 다 집합을 하면 그는 어떻게 그렇게 될까? 아시겠죠? 이것도 여러분이 나중엔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아야 돼요. 근데 암 환자들 몸에서는 암세포가 있어도 이 T세포들이 어떻게? 별로 안 모여들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이 T세포들을 이동시키고 난 뒤에 꺼져 있는 유전자를 켜주고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힘. 생기지. 그러니까 그 생기가 여러분의 질병의 암의 치유에 가장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때까지 맨날 뭐 먹는 거,
약, 그거하고 치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즉, 일시적으로 암세포를 어떻게 죽이면서 부작용만 여러분이 체험하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면역력의 회복이야. 그러니까 면역력이라는 것은 결국 뭐가 면역력이에요? 알고 보니까 오늘 저녁 강의를 이렇게 듣고 보니까 아, 면역력이 강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뭘 먹으면 면역력이 강해지냐 그래요. 그런 바보 같은 질문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어보니 면역력은 뭐예요? 예? 네? 진선미. 그 진선미 그렇죠. 그 생기가 면역력이죠. 왜 면역력이 약하다는 말은 이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유전자가 켜지지 않아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면역 물질을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생기가 와서 이 유전자가 켜지면 면역 물질, 암세포 죽이는 면역 물질을 생산을 활발하게 해서 암세포를 잘 죽이는 사람이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죠. 네, 그렇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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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앞으로 자주 하세요. 왜냐하면 본인의 유전자도 켤 뿐만 아니라 이 다른 주위 사람들의 면역 유전자도 어떻게 팍 켜져 여러분 팍 켜졌죠 그렇죠? 네. 와 하니까 저 정도로 여러분이 용기를 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나는 얌전 얌전 빼는 사람들 제일 손해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 면역력 그럼 뭐 자연 치유력 다 힘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연 치유력이라는 것도 암 환자에게 자연 치유력이라는 것도 결국은 무슨 력이에요? 면역력이죠. 면역력이죠. 그러므로 자연 치유력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진 선비에서 오는 힘, 생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생각을 온통 어디다가 집중시키고 시작해야 돼요. 생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생기에. 야, 좋아요. 아이, 야 이번 기가 이거, 예, 좋았어요. 예, 분위기가 좋아요. 예,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생기라는 것. 진선미에서 나오는 힘. 크, 그게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비로워요. 자, 그러면, 이 진선미, 우리가 따로따로 얘기를 했는데, 가장 큰 힘이 있다면, 진선미가 어떻게 한꺼번에 다 같이 있는 포함된 것이 힘이 제일 크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진선미를 여러분 술 잘 먹는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제일 센 술은 폭탄주다. 폭탄주란 건 뭐예요? 술 섞어. 섞으면 서로서로 세져요. 그 진선미도 섞으면
진실이 더 세지고, 아, 아름다움도 더 아름다워지고, 예, 선도 더 선해지고. 그래서 진선미를 착 섞으면 뭐가 될까요? 예,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진실. 한 맛도 나오고, 사랑은 진실해야죠. 그렇죠? 사랑은 악하면 안 돼요. 사랑은 선해야 돼. 그래서 사랑 속에는 선한 맛도 나고, 그 다음에 사랑이 어떻게? 사랑에 멋대가리가 없으면 재미없어. 사랑도 어떻게 해야 돼? 아름답게 해야 돼. 아름답게. 그래서 사랑할 때는 말도 어떻게 해야 돼? 아름답게 해야 돼. 그래서 진선미가 다 함께 잘 섞여 있는 그 최고의 힘, 생기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왜 이렇게 조용하죠? 우와! 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잘 보세요. 이거를 잘 보시면, 그래 그랬죠, 그렇죠? 자, 지금 이 온 몸의 각 부분에 흩어져 있던 이 T세포들이 다 한 곳으로 모여드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꺼져 있는 유전자가 켜지는데도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힘이 필요한 힘이 작용을 해서 결국은 내 암세포가 이렇게 어떻게 죽어버리는 게 그 힘의 결과야. 그러면 저 힘이 뭘까? 힘의 성질이 뭘까? 자, 이 암세포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래서 힘이 작용해서 온 구석구석에 있던 T세포들이 내 간 또는 유방에 착 집결했어. 거기에도 힘이 필요해. 그리고 이제 집결이 딱 돼서 이제 T세포가 유전자, 그 암세포에 딱 근접하면, 그 다음에 유전자가 켜져서, 켜지는데도 어떻게? 힘이 필요해. 그래서 결국은 암세포가 죽어. 암세포가 죽어야 내가 어떻게 건강했죠. 나를 건강하게 하는 힘이야. 내가 건강해야 내가 또 뭐예요? 행복해. 아, 그러니까 이 힘에 작용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를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힘이야, 결국. 그러면 나를, 힘은 힘인데 나를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힘이라면 그 힘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사랑이라고 그러죠. 사랑이라고. 맞아, 사랑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런 사진을 한 장 봐도 사실은 이 사진에 뭐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힘이 나타나 있는 그런 현상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야.
여러분 지금 굉장한 걸 깨달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사랑 그러면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기가 막히는 게 사랑이라고 그래요. 눈물의 시작. 속상하고 슬프고 미워지고 그렇죠. 사랑 그런 거는 가짜 사랑이야. 그런 사랑 가지고는 암 더 잘 걸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아닌 아주 특별한 사랑이야 이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때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그 힘 속에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 모두는 다 무엇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이 말이야. 자, 여러분. 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없었다면, 그 힘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해 올 수가 없었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그 힘, 그 사랑이라는 그 힘을 어떻게 내 마음을 열고 아, 그러니까 야, 이때까지 모든 사람이 그 사랑이라는 힘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떤 때는 그 힘을 내가 어떻게 거부해, 미워하고 그렇죠. 어떤 때는 그 사랑이 더 사랑을 더 받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야 알고 보니까 우리 모두가 사랑이라는 힘 속에서 우리의 유전자들이 작동되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고 행복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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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되어 있었구나. 저것도 알고 보니까 뭐구나? 사랑이구나. 탁,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 다 여러분은 은연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사실은 알고 있었던 거야. 뭔가 그럴 거, 뭐요? 같은 것들이 이제 확실해지고, 이야, 그렇구나. 이제 확실히 알았다 하면서 여러분이 생기가 넘치게 되고, 그 사랑에 대한 뭐,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알면 나는 무엇을 느낀 겁니까? 선을 느낀 거지. 아, 선을 느꼈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인간이 되었다는 거지. 예. 그러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참으로 뭐예요? 사랑 속에 있다는 그 사랑 속에서 건강과 행복을 누려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선미를 올바로 알고 그 알므로부터 우리가 그 힘을 받았다고 할 때는 결국은 우리가 이때까지 몰랐던 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사랑의 그 존재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마침내 모든 것이 어떻게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 있다면
날 거야, 안 날 거야? 그건 뭐 당연한 거야. 아, 아시겠죠? 그렇죠? 예. 네. 자, 여러분, 드디어, 참, 원인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허둥지둥, 우왕좌왕 하다가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이제 암에 걸렸다면 적어도 이것이 뭐예요? 사랑이고 그 사랑의 힘이 우리 속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잠깐 그 사랑과 그 힘으로부터 어떻게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면 옛날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죠, 그렇죠? 예. 예. 야, 우리, 여샤, 여샤 합시다. 여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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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샤. 자, 자, 이제, 예. 우리는 치유된다! 합시다. 시작. 우리는 치유된다! 아! 우와! 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자, 심상찮죠? 예? 예. 이래서 뉴스타트에 오시면 낳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